An accident. 어떤 사건이다, 사고다. Has blocked. 이걸 막아버렸단 말이죠. 막아버렸다. The southbound 하면 이 남쪽 이러면 남쪽으로 가는 남쪽으로 향하는 남쪽으로 향하는 이 레인이면 차선이야. 남쪽으로 향하는 차선을 막아버렸다. 고속도로 32번 고속도로. 그래서 motorist 지난 시간 motorist 딱 금요일로 한것 같은데 motorist 뜻이 뭐라고 그랬어? 여기는 운전자들이겠죠. 운전자들은 should find 찾아야 된다. 자, spontaneous는 이건 자발적이냐? 되게 자발적인 뜻이 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적인 route는 route. 이게는 경로거든. 우리가 뭐 루트라고 하잖아, 루트. 우리가 한국말로 루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기서는 지금 건설적인이란 말을 왜안 만나? 건설적 그뭐 대안을 말하라든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좀 그렇죠? 맞지 않습니다. 이거 건설적인 아이디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조금 안 맞는 거를 지금 얘기했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 그렇고 relative는 친척이 아니고 이거는 친척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영어 문제는 상대적인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써요. 상대적인 또는 비교적. 오케이. 그 다음에 뭐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alternate만 교대로란 말도 되지만 이게 대안의 교대의도 말도 되지만 그렇죠? 대안의 교대의 뭐 이런 말 그래서 지금 Line 5 of the city Davenport Subway 그러니까 5호선이겠지 데이포트시의 5호선 지하철은 더 작은 서브어번 에리아면 이게 변두리야. 변두리 지역으로 그렇죠? 지금 문장이 뭐야? 동사가 와야 되잖아. 여기 지금 주어가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가 와야 된다고. 동사 아닌 것들은 빼. extend라는 동사는 이 연장하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단순 현재가 올 것이냐? 이거는 미래 시제가 올 것이냐? 보니까 following the completions of the ongoing expansion project. expansion은 expand의 명사야. 연장, 확장. 이런 말이죠. 근데 이게 ongoing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냐? 진행 중인 확장 프로젝트의 completion은 완료거든. 그 following이 이게 앞으로 있을 이후 after 이런 말이야. 그 이후. 생각해 봐. 이 서브웨이 5호선은 더 소규모 변두리 지역으로까지 뭐야? 확대될 것이다 해야 되겠지.
이 답의 근거는 바로 이 following이지. 즉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미래란 말이지.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미래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확장 프로젝트의 완료 이후에 더 소규모의 변두리 지역으로 그 차, 뭐야 호선에 그 우리 흔히 말해서 그 뭐야 연장 공사가 일어나가지고 더 예, 다른 지역으로까지 그 확대될 것이다. 그런 거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지. 답을 C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Miss Creston은 보여 show up 하면 이게 나타났다. 나타났다 for work 즉 근무를 위해. When she was sick 그녀가 아팠을 때. 아픈데도 그렇죠? She was not expected to. 그녀는 이게 보통 expect라는 동사가 예상하다, 기대하란 말이거든. 이걸 이제 수동의 표현으로 be expected to 동사가 와서 동사 원형 하는 것이 예상되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예상되지 않았음에도 그쵸? 그치? 네, 않았음에도 Miss Cranston은 예, 직장에서 근무를 위해 그래서 일을 위해 나타났다. 그냥 아팠을 때. 그쵸? 네. 자 그러면 even 동안 비록 땡땡일지라도 그 다음 until은 뭐뭐 할 때까지 if only만 오직 only가 오직이고 if만 만일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if only 하면 되게 있을 때만 그러니까 뭐 오직 뭐뭐 할 때 오직 뭐뭐일 때 예.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부터 네가 조금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네가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선생님은 소설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 오직 땡땡 하기만 하면 이런 의미로 사실은 또 많이 써. 그러니까 살짝 가정법이야.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 If only I had so much money.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많은 돈이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once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래. 왜 이거 전부 다 접속사일 수밖에 없는 게 뒤에 뭐가 나오니? 주어 동사가 나오지. 네, 당연히 그 앞에는 접속사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once는 한때 한 번은 이라는 부사로도 쓰이거든. 이건 부사의 의미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오케이? 어. 그건 좀 아니다. 그 종합해보건데 본인의 답을 한번 선택해. 선생님 아무리 지금 이거 설명 네가 오답을 지금 정답을 오답으로 얘기했잖아. 뭐뭐 할 때까지도 말이 안 되고 그렇지? 뭐뭐 하면 좋으련만 일단 뭐뭐 하기만 말이 아예 안 돼. 얘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정답을 오답으로 지금 생각해. 얘 좀 더 이해를 잘하려면 얘 없다 생각해봐.
여기 이 부분을 삭제를 시켜봐봐. 이 여자는 뭐 출근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근무를 위해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 뭐야? 출근했단 말이지. 얘가 어때? 그럴 것으로 예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얘밖에 없잖아. 이게 지금 정답을 오답을 해놔니까. 미케닉 뭐야 이거? 예. 그 수리공은 미즈 바이넷한테 말했어. That 하라고. 그녀는 rotate 그녀의 자동차를 rotate 뭐야? 우리가 이 자동차 뭐 타는 사람 알겠지만 바퀴를 어떻게 해? 한쪽만 계속 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 이렇게 시간 되면 바퀴 교체하라 그러지. 예, 그거야 rotate. 순환하다. 바꿔란 말이지. 뒤에다 타이어를. 알겠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뒤 보니까 to prevent 뭐야? 이건 예방하단 말이거든. irregular가 불규칙적인 거잖아. where가 동사로는 무슨 뜻이야? 어떤 것을 입다 착용하다야. 또 다른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동사로 이게 마모되다. 닳다란 말이야, 닳다. 알겠니? 닳다, 뭔가가 다 닳아 없어지다. 근데 얘가 또 어떤 뜻도 있다? 여기서부터 파생된 명사가 생겨버렸어. 그렇죠? 마모. abrasion 해가지고 마찰에 의한 마모. 불규칙의 마모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 그녀의 자동차 타이어를 뭐 해야 된다? 곧 교체해야 된다. almost는 뭐야? 거의. 이 almost는 절대 이런 식으로 올수 없는 게 almost 하면은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돼. 이거 부사이기 때문에. 알겠니? 이래서 This concert 이 콘서트는 is almost over 막. 거의 끝났다. 이런 식으로 수식을 위해서 오는 거지. close는 긴밀하게야. 긴밀하게 뭐 협조한다. 근접히, 근접하게. 이건 마침내고. 순이 뭐야? 곧. 그래서 그녀의 자동차 타이어를 곧 바꿔야 된다. 불규칙적 마모를 위해서. 네가 지금 여기를 골랐다가 바꿨거든. 선생님이 항상 생각하지만 객관식은 노 빠꾸야. 절대 빠꾸면 안 돼. 네가 오다가다 듣다 읽다 선생님하고 수업하다 들은 게 있거든. 그럼 그 자신을 믿고 그냥 찍고 넘어가야 돼. 다시 이거 할 필요 없다. Friendly Seas라는 요뭐 업체든 뭔지 모르겠고 얘는 is socially 사회적으로 책임 있다, responsible. 책임을 지는 책임을 가진 이런 말이죠. 그치? 뭐야? responsible. 여기 보니까 봐. 이 어가 관사야. socially가 부사야. responsibly 형용사야. 이거 어디서 봤지? 이런 것들을. 관부형? 그래, 명사가 될거 아니야. 이게 뭐라고 그래? 가장 기본적인 명사구 구조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줬지. 그럼 여기는 뭐가 안 돼?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이제 founding이 뭐냐면 이게 뭐야? 동사에서 출발했다. 이 founding이 뭐야? found. 그 찾다가 아닌가 보네. 아닙니다. find가 찾다지. 찾다의 과거형이 found고
과거 분사가 found죠. 이거는 동사 원형이야. 이거는 설립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 워즈니악과 스티브 잡스를 뭐라고 그래? 두 사람을 애플 공동 창업자라고 하지. 그래서 밑에 보면 항상 뭐 다큐멘트 나오면 co-founder라고 나와요. 알겠니? 네. 그럼 이게 뭐야? found는 설립하다, 시작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foundation 하면 기초가 되는 기초. 어떤 것을 시작했을 때 기초, foundation. 이해돼요? 이해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C가 뭐지? 응, C 아니면 A겠지. 네. 근데 이 A를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found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놨으니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동명사랍니다. 동명사도 명사의 기능을 해. 하여튼 둘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려면 뭘 따져야 돼? 예, 예, 예. 여기 오려면 얘밖에 안 돼. 오케이? 자, Clement Telecommunication은 초대했다. Employees, 직원들을. 근데 이 초대하다도 되지만 이게 뭐냐면 이 권장하다도 돼. 권장하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는 사실 두 가지겠지. 하나가 advise라고 이 조언하다라는 말로 쓰고 또 하나가 encourage. encourage 뭐야? 원뜻은 격려하거든. 조언했다, 격려했다. 이 사람은 직원들에게 뭐라고? suggest. 네, suggest 아이디어를 좀 제안해달라고 권장하다지. 그러다 보면 얘를 또 뭐 ask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부탁했다, 요청했다.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제안해 달라고. 모르면 annual 뜻이 뭐지? 연간의, 매년의. 이것도 지난 금요일 한 수업에 나와요. Team building retreats. 팀을 retreat 뭐야 이거? 팀을 재건하고 팀을 꾸려나가는 리트리트. 리트리트라면 일종의 그 회사의 레크리에이션에 해당돼. 네. 뭐야 회사가 그 직원들이 봄마다 뭐 할 뭐 뭐 가을마다 뭐 해? 연말 정산 같은 거 하죠. 응? 아 가을마다 뭐라고? 이거 보통 리트리트하면 군대로 치면 후퇴를 뜻해. 퇴각. 후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한다든지 그럴 때도 retreat가 뜻이 있고. 알겠니? 네. 피난. 그런 말도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약간 좀 뭐냐면 수련회 같은 거야. 수련회. 그러니까 일하다가 좀 후퇴하는 게 뭐야? 한참 일하다가 좀 아 좀 쉴 때 우리 흔히 말하는 MT 같은 거야. MT 회사 MT 이거를 위한 뭐야? 근데 이 답이 안 되잖아. 왜? 여기 보면 for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 확실한데 이 annual이 형용사야. 이것도 형용사 역할을 해. 매년 있는 그 각 회사 그 부서의 부서를 조금 어떻게 빌딩하는 명사. 이 됨이 오면 안 되죠. 이는 이 자체가 수식도 안 받는 뭐 형용사가 붙을 수도 없는. 예를 들어서 I want them. 나는 그것들을 원한다 했을 때 이렇게 끝나지. 우리가 I want beautiful them. I want 뭐 wonderful them 이렇게 할수 있나요? 왜냐하면 얘는 얘 자체로 그냥 끝난 거야. 얻은 것도 앞 뒤에 붙을 수가 없는 그것들에는 이게 대명사잖아. 그러면 뭐야? 선생님이 몇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어라는 그 언어에서 명사구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야. 특히 가산명사. 가산명사는 세례신의 명사야.
바로 어명, 더명, 명복, 그다음에 소명이라고 그랬어. 이 소자 뭐야? 소유격이야. 소유격 플러스 명사야. I like their advanced technology. 뭐니? 난 그들의 진보된 기술을 좋아한다.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 명사가 왔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게? 소유격이 올 수 있는 거지. 이거야 이거. 다시 돌아가면 뭐야 이게? 형용사? 형용사? 명사. 뭐 하면 돼? 얘네들은 절대 안 되는 게, 얘 둘은 전부 다 이 세 명 다 뭐야? 이 자체로 완성이 됐다니까. 어디도 앞에 볼 수, 이 there 같은 경우는, there's 같은 경우는 소유 대명사야. 소유 대명사가 뭐냐?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중학교 때 보면 그 표 이거 있지. 인칭 대명사 표. 주격, 목적격, 뭐 소유격, 목적격, 제일 끝에는 소유 대명사야. 예를 들면 I, my, me 뭐라구나? myself라고? mine라고나 하지. 이게 이제 소유 대명사야. 내 것. you, you, yours. 뭐 he, his 소유격, him 목적격, his 소유 대명사. 이건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소유도. 근데 애들 그 신경 안 써야겠지. 공부를 안 해. 진짜 안 해. 그래서 they, their, them, theirs. 이게 소유 대명사야. 소유 대명사는 소유격과 명사를 합해 놓은 거야. 올 수가 없는 거지. 얘는 이대로 끝났다. 얻은 것도 붙을 수가 없어. 앞뒤로 그냥. 소유 대명사야. 이런 걸 틀리면 뼈 아프다는 게 이제 이건 기억을 해야 돼. 부분에. 무슨 말이야 여기니? I like Samsung's laptops. 삼성의 랩탑들이 나는 좋다. 이때 theirs work fast. 그것들은 그들의 것들은 굉장히 빨리 작동한다. 이 theirs가 삼성의 랩탑을 말해요. 그 말인즉슨 얘는 이 자체로 그냥 어떠한 형용사도 어떠한 것도 붙지 않는 그 자체로 그냥 존재해. 이걸 이제 소유 이게 여기는 재기 대명사인데 재기 대명사는 여기서 뭐 이게 볼 수가 없는 거고. 이게 소유격이야. 알겠니? 이것의 이것의 즉 뭐야? 그 조직의 또는 그 회사의 이름을 역으로 말할까? apostrophe. 이것의 그러니까 it의 소유격을 말하는 거지. 여기서 it가 그러니까 여기서 it는 누굴 뜻하는 거니? Clement Telecommunications는 기업에 it 연간 매년 있는 팀 빌딩 리트리트야. 그걸 그러니까 회사가 MT 같은 거라든지 이렇게 뭐 좀 뭐 행사를 할 건데 직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문의를 물어본 거지. 그게 it 소유격이야. 그래서 I visited. 나는 방문을 했다. 뭐 LG display. 여기를 방문했다. LG 디스플레이를 갔다.
여기서 its factory is 뭐 established 설립됐다 near the river 강 주변에 뭐 물론 디스플레이가 이런 거 뭐 물을 많이 쓰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it가 뭐냐 이거의 공장이기 때문에 이 it 그러니까 이게 바로 LG인 거야 이게 소유격이야 소유격 사물의 소유격 그러니까 여기서 이 Clements Telecommunication은 사물로 보는 거야 답은 D인 거지 Customers 고객들 Planning 여기 지금 문장의 동사가 이거야 선생님이 자주 말했지 그 문장의 가장 중요한 문장 동사는 뭐가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 조동사와 동사 원형이 함께 오면 그 문장 동사야 이거지 그러면 그 말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뭐란 말이야? 문장의 주어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건 다 수식이란 말이야 명사를 뒤에 있는 ing 수식 꾸며줘 고객들이 어떤 고객? 계획 중인 교획 고객 계획하는 고객 plan은 to 부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 그래서 땡땡 하는 고객 이거지 그렇지? 스위치 바꾸는 거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업자 우리나라로 치면 뭐 LG U+에서 뭐 SK 브로드밴드라든지 어? 아니면 KT를 바꾼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를 바꾸고자 계획 중인 고객들은 반드시 그들의 현재 계약을 확인해야 된다 to see if 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알겠니? 뭐인지 아닌지 There are any termination fee 뭐죠 이거는? 해지 수수료 Termination 말 계약을 종료하다 해지 수수료가 혹시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계약서를 확인해야 된다 왜 스위치들 했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를 본문 이거는 이런 문장들이 있다 이가 좀 암기를 해버리는 게 필요해 눈에 왜냐면 이건 굉장히 이런 유형의 문장들이 영어라는 영어로 된 어떤 그 뭐 광고지라든지 뭐 신문 기사라든지 자주 나오죠 이 PP 여기 ED를 써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선생님이 옛날에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to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 http www. 이거 초반에 가르쳐줬어 이 글을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들 가르쳐주면서 말했냐면 이거 너희가 성인에 대해서 토익할 때도 시험 문제 나온다 평생 가는 게 왜 어려워 하는데 애들 그 현실감을 못 느껴 이 H가 hope야 T가 tend 경향이 있다 try 이거는 노력하다 의미일 때 이 P는 여기가 planning W는 want 이 두 번째 W는 wish 세 번째 W는 would like 이 P가 이게 promise, propose,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약속하다. E가 expect, A가 agree, 또 다른 A가 accept, 받아들이다. N이 need, D가 decide, 여기 W가 wait, 여기 O가 뭐야? order, 명령하다. R이 reject. refuse, reject, 거절하다 또는 이 refuse는 거절하다, reject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M은 여기 mean 얘는 의도하다. 그 다음에 C가 choose, O가 이 아 이거 A다 worm 바꿀까? 이 A는 attempt 시도하다 말이구나. 이게 이제 manage 이런 그럭저럭 해내다 겨우 해내다 이거야. 바로 to 뒤에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야. 기본이기 때문에 한번 배우고 근데 자꾸 procrastinate 즉 지연하지 말고 딱 오늘 외워서 그냥 넘기자. 부정사잖아. 그러면 같이 적어봐. 이거는 이제 동명사는 좀 적기 쉬운데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 한꺼번에 외워야 되겠지. 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진 다동사는 선생님 이렇게 외웠어. 학생들 메가패스 FM keep consider 이렇게 물론 이게 더 practice까지 읽어볼까? Megapass FM keep consider FM keep consider 이게 옛날에 뭐 Megapass가 뭐 KT 전신 그 KT 이전의 회사가 이제 그 인터넷 상품 팔 때 그게 Megapass인데 지금은 다른 거죠. 뭐 기가진인가? 이 메가패스 앱앤키 캔슬을 그냥 암기를 편안하게 위한 선생님이 그냥 생각인 것 뿐이고 이제 M은 뭐냐면 이게 마인드야. 싫어하다, 꺼리다란 말이야. 싫어하다. 그 다음에 이거는 enjoy, 즐기다죠. 여기 G는 give up, 포기하다야. 포기하다.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사실 동명사 만일이라는 말을 쓰는 게 오히려 맞아. 동명사 만을 to 부동사만 오는 거. 자, avoid가 있죠. avoid 뜨지 마. 이 피하다야. 이 피는 postpone이라고 연기하다야. 미루다. 근데 이 postpone 나중에 보면 put off라고 얘도 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 토익에도 자주 나오지. 예를 들어서 뭐 출항을 미루다 내지는 그 탑승을 미루다 제품 출시를 미루다. 이 A는 이제 admit라고 admit 인정하다 이런 뜻의 동사야. 이 S는 stop. ES는 suggest. 이거는 suggest 나중에 이 동사마 recommend만이 추천하다지. 그러니까 suggest와 recommend가 의미상 좀 비슷하기 때문에 추천하다. 그래서 suggest나 recommend 모두 동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뭘 보는가? admit? stop stop. 그러니까 필기만 하지 말고 자 들어 들으면서 이? stop 멈추다 그만두다. 네. S는 suggest, recommend. suggest는 계속 얘기하지만 제안하다 그렇죠? 네. recommend는 추천하다. 추천하다. 그다음에 이 F는 finish. 이 M은 놓치다. miss ing 놓치다는 거예요. keep은 알 것이고 consider는 뭐야? 고려하다. practice는 연습하다죠. 전부 다 동명사가 오는 거야. so megapass fm keep consider www.http www.pnwarm.com 요거를 두 가지를 외우면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와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에 대해 기본 문법인. 사실 저 정도는 한 700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저걸 다 알고 있다. 저 정도는 내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면 700점은 무난하게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도를 외울 수 있는 이 차트를 외우려고 노력하고 이미 머릿속에 그 정도로 넣고 있다라면 뭐 단어 공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700점은 훌쩍 넘어갈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외우라는 걸 외우는 게 기본이 있죠. 따져 묻고 할 형편은 안 되니까. 아무리 사람이 좀 결국 어떻게 플랜 놓으면 바로 찍겠죠. 이렇게 저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으면 정답은 물론이거니와 시간 줄이죠. 뭐또 뭐야? 정답까지 맞추잖아. 그 얼마나 일거양득이니. 근데 그 리스트를 안 외울 경우에는 정답도 틀릴 뿐더러. 그 다음에 130번. Some, 자, 소리 내가 읽어볼까? Some former commercial properties outside of Deauville.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치? 왜 주어냐면, 여기 some former commercial property가 이게 명사군데, 여기 outside of the Deauville은 부사고요. 즉, 전치사고라고. 뭐그 위치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뭐 해야 돼? 주어다음에 뭐가 아니? 동사 와야지. 동사 안 해놓으면 되는 얘기야. 당신은 동사 안 해놓으면 선택한 거지. ing와 to 부동사는 동사가 아닙니다. pp도 마찬가지고. 얘네들은 동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오늘 외우고 가야 돼. 머릿속에 넣고 이해를 하고 가야 돼. 뭐가 뭐가 동사가 될수 없다고? ing나 to 부동사나 pp는 절대 동사가 될수 없어. 저 고른 자체가 너무 뼈 아픈 실수야. 알겠어? 그리고 월가 왔어. 월이 뭐니? 이게 단수 동사야, 복수 동사야? 복수 동사지? 일단 동사가 아닌 거 고른 거 틀린 거고. 얘는 뭐야? 무슨 동사야? 단수 동사지. 그럼 주어가 뭐 해야 돼, 얘네들은? properties야, 이 말이야. 기본적으로 뭐이 단어 뜻은 몰라도 어? 제안서? proposal. 아니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es가 붙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복수잖아. 그럼 얘는 또 답이 아니지. 선생님이 객관식 문제 풀 가장 좋은 전략이 배제. 답이 아닌 것들은 제껴 나가는 거. 자, 그러면 됐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are converting은 무슨 텐 같아? 내가 태라고 하면 무슨 태와 무슨 태로 나누니?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지. 그렇지. 그러면 이건 무슨 태야? 능동태고 얘는 수동태인데 얘를 be 동사에 ing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시제라고 하더니 얘 be 동사에다가 ing가 있으면 무슨 시제라고 그래? 현재 진행형 시제야. 여기 be 동사에 pp가 있어. 여기 being pp야. being은 원래 be가 원형인데 ing를 붙인 거야. 왜? 앞에 진행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ing. 이 진행형을 위해서 쓰인 거야. be 동사고 pp가 왔어. 여기 converting은 과거 분사야. 그럼 be pp를 우리가 뭐라 그래? BPP를 현재 분사 수동태로 맞죠. 현재 진행형. 지금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형이야. 이 둘은 수동태야. 이를 합해가지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수동태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난 LC 하면서 어떻게 여러 개돼 있었어. has been PP라고. 현재 완료 수동태 하면서 현재 진행 수동태. 얘가 시제가 다른 것뿐이지 수동태인 건 똑같아. BPP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몇 개의 이전에 상업 이 property가 부동산이야. 부동산 문건, 부동산 건, 부동산, 동산, 부동산 할 때 그 동산이 부동산이야. 한마디로 이 땅이야 땅. 그 여기를 뭐 건물로 말할 수도 있고 택지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겠지. 이 부동산 즉 도빌 외곽에 있는 한마디로 상업 부동산이죠. 뭐 아무래도 상가 건물이겠지. 이 former가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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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가 건물들은 residential 이게 주거의 이게 use가 용도자 주거 용도로 어떻게 될 거다. 그럼 보면 이게 지금 수일치가 안 맞다. 왜? 이게 property가 아까 말했지만 복수 주어야. 그럼 이건 안 맞지. 둘 중에 그럼 이건 능동이고 이건 수동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당해지는 거니까. 그럼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 땅이잖아. 건물이잖아. 건물 입장에서는 변경되어야지. 그 이걸 우리 용도 변경이라고 그래. convert가 전환하다는 말이야. 전환하다. 바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환이라는 행위는 인간이 하는 얘기지. 그리고 건물 입장에서는 전환이 되어지는 거지. 이렇게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기는 그래. 그러니까 기본 구조를 보고 능수동을 파악하고 수일치를 파악하고 이건 동사가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당연히 B가 정답인 거지. 그래서 해석을 하면 지금 주거 용도로 변경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습하는 방법이 뭐냐면 만약 이렇다면 타이팅을 하는 거야. 타이핑을 이렇게 해서 영어 문장을 다시 써보는 거야. 모든 오답을 다 틀린 문장이 100개면 100개 모두 오답을 쓴 그 오답 100개를 쓴 거를 한 100번 봤다? 그럼 토익 점수는 무조건 올라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복습이라는 게 자체가 그냥 눈팅만 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쓰고 말하고 녹음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properties are being converted.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까지 하고 내가 뭘 공부하는 거야? 아 여기서 내가 간과했던 부분이 이거구나. 아 이거 residence 아니었죠. commercial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든 손으로 수기를 하든 아 여기서 이전의 아, 상업 시설, 상업 부동산들이 지금 바뀌고 있다. 아 이거 이렇게 영 그래서 적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거. 그러면 확실히 글을 보는 눈뿐만 아니라 올바른 문장을 눈에 많이 익히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 때 엄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부터 내가 스스로 반성을 할 때 어이없다. 이거는 동사가 아니잖아. 이러면서 왜 동사를 선택했지? 이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보면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이 assist는 뭐야? 도와주다, 원조하다, 도와주다고. cut은 삭감하다, 자르다고. donate는 뭐야? 이 기부하다야. offer는 제시, 제공하다야.
여기는 형용사, 명사, 투부동사, PP. 형용사, 부사. 또 다른 형용사, 명사야. 아, 됐어.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읽어보면 이건 뭐 Vicorp Industries 산업은 발표했다. Initiative 하면 일종의 뭐 이렇게 어떤 추진 뭐 어떤 그 발표 어떤 그 회사를 조금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거지. 뭐 추진력이라든지 원동력이라든지 그 보통 건 이니시에이티브라 하거든. 또 정책도 돼. 음? 정책 또는 뭐 결정 진취적 뭐 그런 예. 또는 기획 계획도 되고. 그러면 새로운 뭐랄까 플랜에 되고 프로젝트에 되고 기획을 발표했다. 뭐 하고자 줄이고자 the amount, amount가 양이야. 히트가 열이지. 근데 이 열은 지금 이제 which is created by 여기서 이 열은 만들어지는 거야. PP 수식을 받는 거지.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됐다. 뭐에서? 아까 it 나왔잖아. 이게 뭐라고 그래? 사물의 소유격이랬지. 여기 이 회사 이 회사의 데이터 서버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의 양을 줄일 계획을 또는 기획을 발표했다. 결국은 데이터 서버들은 열을 받으면 수명이 줄어들고 기능을 못하죠. 되게 서버가 있는 회사들은 지하에다가 에어컨 틀어놓고 서버실을 마련하죠. Rather than은 오히려 뭐뭐 이기보다 이런 말입니다. Inventing new cooling systems. 뭐 이기보다?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발명하기보다. 발명하기보다. invent가 발명하다 뜻이잖아. 새로운 냉각 시스템을 발명하기보다 뭐 안 돼? aim은 to 부동사를 목적으로 가자. 동사 운영하고자 하다. 또는 그것을 목표로 하다. 바다를 활용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맞춘 답을 한번 선택해보면 The plan, 그 계획은 대처하다. 주요한 재정적 땡땡을. 왜 이걸 골랐는지 보자. 이 금융적, 재정적 이 burden이 부담이야. 기업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금융 부담을 조금 대처하다. address가 다루다, 대처하다 의미이기 때문에. At present, 현재 thermal 하면 이 열이야, 열. 열의 thermal, summer이라고 하죠. summer grease라고 우리가 CPU에 바르잖아. 그게 thermal. 이 열 관리는 필요하다. 요구한다. 뭘 요구해? 이런 tech company, 기술 기업들이 spend 쓰도록 엄청난 이 portion이 뭐냐면 분량이야. 분량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양인 거지. 엄청난 양의 연간 매년 있는 budget 엄청난 많은 연간 예산을 쏟아내게 한다. 어디다가 여기는 그 시스템 아까 말했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서버 시스템을 냉각하고 ventilation 하면 에어 벤트가 해서 통풍이잖아. 공기 순환.
공기순환과 이 냉각에 엄청난 재정을 뚫어놓는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B인 거지. 그러나 by installing them deep underwater, 얘네들을 서버로 어떻게 깊은 심에다가 심어놓으면, 심해 자체가 거의 영하는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춥고 그리고 그 온도가 컨스턴트다. 바로 그곳에 이 underwater가 이제 관계부서로 연결되는데, 이 deep underwater 심해는 온도들이 항상 near 근처다. freezing 영하. 영도시 이하죠. 근처다. 그래서 Vicorp 이 회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자연스럽게 millions of dollars만 수백 달러를 cooling expenses 비용이야. 즉 냉각 비용에 드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답은 뭐야? B죠. 뭘 기부를 해? 기부할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얘네들. 그치? 돈 빨아먹게 바라는 무슨 기부를 해. 그 다음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뭐 상당한 예, 득, 이득을. 상당한이 뭐야? 이거야. A야. Significant가 중대한도 되지만 상당한. 이게 다른 말로 토익이 많이 나오는 게 considerable. 상당한. substantial 상당한 substantial 발음을 조심하시기 바라고 상당한 substantial TR이라 읽는 게 아니고 shall이라 substantial substantial 그렇지 substantial.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 chief technology officer인 Shannon Simmons가 얘기했다. 머리. 그래서 by using the ocean, 뭐를 사용하다? 뭐를 사용한 거야? 바다를 사용하는. 바다의 그 심해를 사용한 거죠. 네. 그렇죠? 심해를 사용함으로써 어디 히트 싱크 열을 식히는 싱크로서 우리는 가능할 것이다. deliver 전달하다. 뭘 전달해? 똑같은 서비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고객들한테.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업체가 뭐 아마존이잖아. 아마존이 세계 최대의 뭐 지금은 뭐 다 밀렸지. 뭐 티문가, 태문가 하고 알리바바하고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밀려가지고 지금 뭐 엄만 밀린다. 지금 미국 1등 했는데 세계 1등 했는데 다 밀렸지. 근데 상관없는 게 지금 그 얘네들이 매출이 수조 원이 그 뭐 한 20조에 가까운 돈이 지금 30조인가 마이너스라래. 그 유통에 의한 거는 유통이 이제 마치 간 거야. 누구한테 밀려? 중국한테 밀려가지고. 근데 얘네들 지금 언제부터 발 빠르게 바꿨냐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 거야. 클라우드 서버 제공을 하는 걸 이게 지금 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서 엄청난 이득이 지금 생기겠지. 그래서 유통이 마이너스 이 정도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 아마존이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다 AI까지 붙여가지고 AI 아마존이 지금 현재 뭐냐 자기 자체 AI 칩을 만들고 있대.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도 AI로 가고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로 가고 있다. 그 말인 거지. 지금 그 말인 거죠. 그래서 뭐라고? With much more 이 with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뭐 뭐가 달고 오든 이게 전치사고 형용사고 부사고든 뒤에 명사로 마무리돼야 돼. 대답은 efficiency겠죠. 이게 효율. 효율은 효율성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더 많은 효율성과 함께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제공하던 서비스를 계속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응? 효율적인 거는 A고 아, 효율. 효율적으로가 B고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effective와 같은 거야. 효과적인 거야. 효과적. 근데 이제 품사가 잘못됐잖아요. 아.
명사가 와야 되는데. with가 오면 죽어다 깨도 명사가 와야지. 볼 필요가 없었던 문제예요. 형용사라니까. 아, 저게 형용사고. 우리가 고등학교 내신 하다 보면 effective가 있고 efficient가 있거든. 이게 효과적인 거고 효율적인 거야. 효과와 효율은 다르지. 뭔가 결과를 어쨌든 내면 효과적인 거고 그 결과를 적은 인풋으로 동일한 효과를 내면 그건 효율적인 거지. 둘 다 형용사입니다. 근데 effectual가 굳이 따져보면 의미는 둘 다 같은 거야.